네, 미국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대통령의 특별 행정 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서명했습니다. 신규 영주권 발급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민 비자는 물론 비민 비자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민 잠정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이 당장 내일 밤 자정부터 발효되면서 해외에서 접수하는 신규 영주권 신청은 앞으로 60일 동안 전면 중단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이미 이민 비자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명령 시행 이후에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내 거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에 대한 변경사항은 추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30일 이내 국무부 등 관련 부서에서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가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서 30일 내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나게 되면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에도 변경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이 규정한 60일이 만료되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